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등운동 루틴과 함께 간단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항상 모든 등운동을 웨이티드 풀업으로 시작을 하는데 보통 웨이티드 풀업을 한 3세트 정도 진행해주는 편입니다. 근데 웨이티드 풀업을 하면 아무래도 등에 자극을 느끼기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항상 웨이티드 풀업과 이렇게 밴드를 통해서 조금 펌핑감을 느껴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웨이티드 풀업이 끝나고 나면 항상 정석 풀업 자세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때는 최대한 모든 구간을 컨트롤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풀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풀업이 끝나고 나면 자신이 생각했을 때 조금 가벼운 무게로 바벨로우를 슈퍼세트로 진행을 합니다. 요즘에 사실 여름맞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렇게 묶어서 슈퍼세트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슈퍼세트로 진행을 할 때는 평소보다 무게를 조금 떨어뜨려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는 동작은 랫풀다운인데, 저는 랫풀다운을 반대로 앉는 이유는 다리를 걸지 않으면 다리를 조금 덜 쓰기 때문에 등에 조금 더 집중하기가 좋습니다. 비하인드 랫풀다운과 그냥 랫풀다운을 슈퍼세트로 섞어서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리를 쓰지 않기 때문에 무게를 좀 많이 낮춰서 하는 편입니다. 네, 다음은 당연히 등 운동의 기본 중에 기본인 덤벨 로우를 진행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등 운동 중에 덤벨 로우에서 무게를 등에 가장 많이 실어주는 편입니다. 데드리프트를 제외하고요. 그래서 덤벨 로우를 할 때 저는 가장 많은 자극을 느끼는 편입니다. 네, 다음 보시는 동작은 마무리 운동으로 등 상부를 자극하는 운동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운동이 벤치프레스 중량증가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요즘 전형적으로 하는 등 운동 루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운동에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여름맞이 다이어트를 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닭가슴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많은 분들이 닭가슴살이라고 하면 맛없고 퍽퍽하다는 인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소스 또는 염분이 다이어트에 해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맛이 다소 떨어지는 훈제닭이나 조미가 덜 되어 있는 닭가슴살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닭가슴살들은 정말 선수를 꿈꾸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에게는 다이어트의 지속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닭가슴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염분이 살을 찌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염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몸속에 수분이 일시적으로 증가해서 체중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수분이 몸에 조금 더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체중이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염분은 사실은 체지방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소스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는 다이어트의 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스는 내가 허용되는 칼로리 범위 안에서 적절히만 잘 활용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용하다는 것은 소스가 살이 안 찐다는 게 아니고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맛없는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줌으로써 내가 다이어트 음식을 좀 더 장기간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음을 뜻하고, 또한 이렇게 맛있는 소스를 조금 더함으로써 내가 나의 식욕이 폭발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굽네몰에서 나온 소스가 맛있는 닭가슴살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소스가 맛있는 닭가슴살은 굉장히 영양 성분이 좋습니다. 굉장히 맛있는 소스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화이트 모시롱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 4g밖에 들어있지 않고 지방도 4.2g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단백질 함량은 26g으로 굉장히 우수한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맛이 있습니다. 레드크림 커리 닭가슴살도 탄수화물 7g밖에 들어있지 않고, 마지막으로 이 스파이시 커리 닭가슴살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고, 만약에 이 탄수화물조차 부담된다고 하시면 자신이 먹는 밥의 양이나 고구마의 양을 조금 줄인 다음에 차라리 이런 맛있는 닭가슴살을 섭취하는 것을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셋 중에서는 그냥 닭가슴살로만, 단일 닭가슴살로만 먹기에는 크림이 제일 맛있고요. 뭔가 탄수화물, 밥과 잘 어울리는 거는 이 스파이시 커리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제가 방금 전에 닭가슴살을 설명드렸죠. 근데 이 닭가슴살만 섭취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야채를 또 챙겨 먹기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 세트로 파는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웜 샐러드라는 건데, 이 웜 샐러드는 네, 냉동 야채들의 조합인데 현대인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되는 아이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닭가슴살은 이렇게 팩으로 포장된 게 굉장히 시중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들고 다니기 편한데, 야채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삶아서 들고 다니기도 그렇고 되게 번거로운데, 이렇게 냉동으로 된 걸 들고 다니다가 닭가슴살 먹을 때 옆에 한 팩 뜯어서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야채들이 정말 풍성하게 많네요. 그래서 요거렇게 하나랑 이렇게 소스가 맛있는 닭가슴살 하나를 딱 먹으면 진짜 간편하고 영양가 있는 한 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닭가슴살, 좋은 닭가슴살, 맛있는 닭가슴살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소스와 염분은 다이어트에 있어서 결코 적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잘 활용하면 다이어트에 있어서 굉장히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야채는 제가 봤을 때 이거 딱 해서 소스가 맛있는 닭가슴살입니다. 소스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맛있네요. 그죠? 닭가슴살 하나 먹어주고, 양파 조그마한 양파 되게 귀엽게 생겼네요. 양파도 찍어서 진짜 맛있어요. 오.